안녕하세요. 드레인포이링의 에드포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 대한민국의 박명호 선수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박명호 선수는 7월 말에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IFBB 프로시합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포인트 명단에는 5점을 획득한 김성환 선수도 보이는데요. 작년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2위를 하면서 획득한 5점입니다. 그리고 김성환 선수는 212 보디빌딩 프로 디비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올림피아 진출권을 따낸 상태입니다. 오늘은 7월 말에 열렸던 코리아 클래식에서 우승한 박명호 선수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리뷰를 허락해주신 박명호 선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합이 시작하기 전 개체량에서 보았던 박명호 선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탄을 바르지 않은 하얀 피부에도 완벽하게 갈라져 있던 근육의 선명도가 뚜렷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완성도 높은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근육의 선명도는 무대에서 탄을 바르고 더욱더 빛을 발하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도 바디빌딩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디빌더로서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졌을 때 클래식한 라인을 더욱더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박명호 선수는 보디빌더로서 정말 완성도 높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강점이 1번 포즈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보디빌더로서 완성도가 좋다는 것은 클래식 피지크에서 분명히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빌더로서 궁극의 완성도를 갖춘 조지 피터슨이나 브리온 앤슬리가 본인보다 클래식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패배할 수 있는 곳이 클래식 피지크입니다. 박명호 선수는 지난 프로 퀄리파이어전에서 프로가 되었을 때보다 포징적인 면에서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박명호 선수의 백포즈입니다. 포징 트렁크로 인해서 둔부보다는 햄스트링이 강조될 수 있는 이 포즈에서 박명호 선수의 후면 하체는 정말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뉴욕 프로에서 우승을 했던 로건 프랭클린 역시 햄스트링 근육에서 다이어트의 강도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명호 선수의 타고난 등 근육의 모양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허리 위까지 떨어지는 광배근의 너비가 더욱더 넓어진다면 올림피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FBB 프로 이전부터 박명호 선수는 완성도 높은 바디빌더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크리스 범스테드가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하면서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은 보디빌딩과 그 길을 달리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제 클래식 피지크 선수들은 보디빌더로서 완성도는 물론 클래식한 라인이 강조될 수 있는 본인만의 개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디빌딩 측면에서 박명호 선수의 근육의 완성도와 다이어트의 수준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올림피아라는 무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올림피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디빌더로서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강도가 높은 다이어트를 끌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디빌딩 팬들과 저지들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클래식한 라인이 필요합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